여법사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주문 및 포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도민이 먼저 말문을 열고 있어요. May I take your order?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그러자 외국인이 주문을 하네요. Can I have one Americano, please? 아메리카노 하나 주실래요? Sure thing. 물론이죠.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뜨겁게 드릴까요? 아니면 얼음을 넣어 드릴까요? 외국인이 대답하죠. I'd like it hot, please. 뜨거운 것이 좋아요. 대화 속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키 패턴 한번 살펴보실게요. May I take your order?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는 문법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May I plus 동사의 원래 형태인 원형이 쓰여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May I 동사 원형, 제가 동사해도 될까요? 이런 문장인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 동사 자리에 take order, 주문받다 라는 수거가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May I take your order? 주문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두 번째 키 패턴 한번 살펴보실게요. Can I have one Americano, please? 이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 Can I have plus 명사 이런 패턴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 명사 자리에 one Americano, 아메리카노 하나라는 표현이 쓰여서 Can I have one Americano, please? 제가 아메리카노를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즉,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실래요? 이런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키 패턴을 한번 응용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May I? 그 다음 동사 원형이 쓰여 있었던 패턴을 한번 이용해서 해볼게요. 제가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제가 무엇무엇 해도 될까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례하다 하실 때에는 Excuse me 이렇게 실례합니다에 쓰여 있던 그 패턴처럼 Excuse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돼요. May I be excused 하시면 제가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Can I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무엇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에서 우리 본문에서는 Can I have 명사 패턴이 쓰였는데 이 명사 자리에 이번에는 제가 딸기잼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상황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딸기잼은 영어로 Strawberry Jam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Can I have some strawberry jam, please? 이렇게 정중하게 질문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that be for here or to go? To go, please. Can you put a sleeve on it? Here you go. Thank you. 이번에는 포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도민이 질문을 해요. Would that be for here or to go? 여기에서 드실래요? 아니면 가져가실래요? 포장하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그러자 외국인이 To go, please. 가져갈게요. Can you put a sleeve on it? 이렇게 질문을 해요. 슬리브를 씌워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도민이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외국인이 이에 맞춰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화 속 문장 안에 쓰였던 키 패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Would that be for here or to go? 이 문장 안에 보시면 for here or to go 라는 패턴이 쓰여 있어요. 원래는 문장에서 Would that be for here or to go? 이렇게 긴 문장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for here or to go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키 패턴 한번 살펴볼게요. Can you put a sleeve on it? 아, 슬리브가 뭐냐면 우리 커피 전문점에 가셨을 때 커피가 너무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럼 뜨거운 경우에 그 컵 위에 뜨겁지 않도록 한 겹 더 씌워주는 것을 영어로는 sleeve라고 해요. 원래는 sleeve라는 것은 옷 소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컵 위에 마치 옷 소매 한 겹을 더 입힌 것처럼 뜨겁지 않게 입혀놓은 것, 그것을 sleeve라고 합니다. 문법 포인트 한번 보시면요. Can you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이 쓰여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이 동사 원형 자리에 put이라는 동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put이라는 동사는 원래는 어디 어디에 무엇을 놓다, 두다 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put a sleeve on it, can you put a sleeve on it? 슬리브를 그 컵 위에 놓아 주실 수 있나요? 즉 슬리브를 씌워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에서 쓰였어요. 오늘 배웠던 키 패턴, 첫 번째 키 패턴 먼저 응용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서 드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가져가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간단하게 표현하시려면 for here or to go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완벽한 문장으로 구사하고 싶으실 때에는 앞에 의문문 패턴을 붙이시면 돼요. Do you want it for here or to go?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메이 아이 테이크 유어 오더? May I take your order? Can I have one Americano, please? Can I have one Americano, please? Sure thing.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Sure thing.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I'd like it hot, please. I'd like it hot, please. 会不会是为了去哪里或去哪里？去哪里，请你把帽子上。去哪里，请你把帽子上。Here you go. Thank you.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